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자오 하오린 ITU 사무총장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 담당 강료와 정책 당국자, 세계적인 기업의 CEO와 전문가 여러분, 글로벌 스마트 시티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에서 ICT 분야의 최대 국제 행사인 2017 ITU 텔레콤 월드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360만 부산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스마트 디지털 변화, 글로벌한 기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부산 ITU 텔레콤 월드는 2004년 ITU 텔레콤 아시아와 2014년 ITU 전권회의에 이어서 부산에서는 세 번째 열리는 ITU의 큰 행사여서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난 150년간 기술 전환을 진화를 이끌면서 인류에게 새롭고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켜온 ITU가 있습니다. 3년 전 ITU 전권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저는 부산시가 ITU 전권회의를 개최한 도시이자 인류 발전의 도약이 이루어진 곳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5세대 즉 5G 통신과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며 미래 시장에서의 협력과 공존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ITU 텔레콤 월드 기간에 부산은 분명 세계 ICT의 수도가 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산을 지금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시티와 빅데이터, 드론, 가상 증강현실 등 ICT 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조화와 융합을 이룰 방안을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공정과 협력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7년 ITU 텔레콤 월드가 역대 최고의 성공작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행사가 부산에서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ITU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부산에서의 여정이 편안하고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